자, 2부의 경고. A파트, B파트, C파트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A파트는 32카운트, B파트 32카운트, C파트는 40카운트예요. 자, 춤의 순서는 A, B, C, B, A, B, C, A, B, A, B, C, C 32카운트 하고 A 파트 하시면 정면을 보고 끝납니다. 자, 그래서 도합 104카운트의 완얼 댄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번 스텝 설명드려요. 싱코패드 위브 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오른쪽 사선으로 킥, 킥한 오른발, 사이드, 왼발 오버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박자로 한번 해볼까요? 1, 2, and 3, 4, 5, 6, 7, 8. 자, 두 번째 섹션. 엘비스 D라고 해요. 왼발 그대로 체중을 옮기면서 오른발 무릎을 안으로 인 접었다가 또 오른발 체중을 옮기면서 왼발 인. 그렇죠? 또 여기서 왼발도 체중 옮기고 오른무릎 인 해서 두 번 힙바운싱과 같이 이루어져. 또 왼쪽부터 또 한 번 이루어지죠. 5, 6, 7, A 카운트에 왼발에 체중을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 3번 스텝이 이루어져요. 자, 3번 스텝은 섹션 1, 1번 스텝과 동일하고 4번 스텝은 섹션 2, 2번 스텝과 동일해요. 자, 오른발부터 32카운트 같이 카운트로 가볼까요? 1, 2, and 3, 4, 5, 6, 7, 8. 1, 2, 3, 4, 5, 6, 7, 8. A. 1, 2, and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여기에서 섹션 2와 4는 손 동작이 있죠. 그래서 그 이 가수가 부르실 때, 박미경 가수가 부르실 때 손 동작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엘비스 리 스텝을 하실 때 똑같이 손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B파트 설명드려요. B파트도 32카운트로 되어 있죠. 자, 오른발부터 오른발 피봇 2분의 1턴 포셔플, 포워드 스텝 2분의 1턴 오른발 포셔플, 왼발 포워드 스텝 그대로 2분의 1턴 12시 보시고 왼발 포셔플. 섹션 2는 오른쪽 인스텝 퀵 하시면 돼요. 오른발부터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그대로 오른쪽 사선으로 퀵, 퀵한 왼발 왼쪽으로 바인스텝 퀵 들어가요.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그대로 포워드 퀵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섹션 3는 섹션 1, 1번 스텝과 동일하고 섹션 4, 네 번째 스텝은 두 번째 스텝과 동일해요. 자, B 파트를 쿨로 가볼게요.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자, 근데 여기서 바인 스텝 하실 때 손동작이 있었어요. 자, 손동작. 오른발 사이드에 놓으실 때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올려주세요. 자, 또 왼발 비하인드 백크로스를 하실 때 그대로 오른쪽 어깨로 터치. 또 사이드 스텝 할 때 그대로 크로스. 퀵 하실 때 그대로 아래로 스트레이트 손을 펴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가실 때도 똑같이 가시면 되겠죠. 손이 바뀌죠.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크로스, 킥 하실 때 스트레이트. 자, 이것만 같이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자, C 파트는 40 카운트로 되어 있어요. 자, 제자리에서 재즈 박스, 포워드 스텝, 제자리에서 12시 보고 락킹 체어가 섹션 1이에요. 자, 오른발 크로스, 백, 백, 포워드, 오른발 락킹 체어. 두 번째 섹션은 오른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재즈 박스, 포워드, 락킹 체어 가시면 돼요. 크로스, 턴에서 백, 사이드, 포워드, 락킹 체어, 오른발 앞에, 왼발 제자리, 백스텝, 리커버. 자, 여기서는 어깨를 쉼이 해주시면 돼요. 같이 락킹 체어 하실 때 쉼이 들어가요. 자, 섹션 3와 4와 5는 섹션 2, 4분의 1턴 재즈 박스 포워드 락킹 체어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12시로 옵니다. 자, C 파트를 처음부터 해볼게요. 재즈 박스. 1, 2, 3, 4, 5, 6, 7, 8. 자, 그러면 파트 A, B, C 연결해서 한번 카운트 가볼게요. 자, 오른발부터 크로스. 1, 2, 3, 4, 5, 6, 7, 8. 고생하셨습니다.